이걸로 그냥. 어, 여보, 여보. 어, 여보. 에이, 어, 여보. 성질이 너, 진짜.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뵙습니다. 무슨 말씀? 나 다 들었어. 세라 이용하려고 결혼한 거였잖아. 내 이거.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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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보. 어?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 이렇게 화내시는 거 당연합니다. 뭐냐 그래? 이제 이실직고 하는구나 너? 내가... 아유, 저... 시작은 그랬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. 강세라 사랑합니다. 뭐라고요? 뭐야?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! 강경우는 집은 없으시다는 거 진작부터 알았습니다. 그런데도 결혼 감행한 건 강 팀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명령기였어요? 누가 보면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겠네. 강 팀장이야말로 진짜 이혼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. 강 전무님한테 내가 혼내자라는 말 왜 안 했어요? 그건 아직 나랑 끝장낼 생각은 없다는 거 아닌가? 맞아요. 내가 누구 좋으라고? 당신 혼외자인 거 밝혀지면 도진 씨가 TSK 주인 되는 거잖아요. 난 이혼녀 신세인데 공현순 TSK 안주인이 된다. 비상에서 그 꼴은 못 보죠. 이제야 진짜 파트너가 된 것 같네. 일단 새어머니 이사선임부터 막아야 돼요. 새어머니가 공동대표가 되면 아마 아버진 날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킬 테니까. 어머님 막을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. 방법? 엄마가 고령에서 들은 게 있대요. 어머님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하시던데요. 새어머니가요?